한국에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미국 출생자들의 33% 정도 학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이민자들의 56%가 학사학위를.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질적으로 88불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고요. 뉴욕주 86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클라호마 같은 주는 실질적으로 112불 정도의 역할을 평균을 약간 웃돈다고 해서 잘 지내냐? 이거는 다른 이야기죠.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소득만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이민자들 뿐만이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오플렛 구독자 여러분, 지오플렛의 제이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영상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민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항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이냐? 캐시플로우를 위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먼저 구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캐시플로우를 위한 부동산을 가장 먼저 구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실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맨 마지막에 구입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생활비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면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잘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민과 관련된 자료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국제보건복지정책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2015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미국 내의 이민자를 바라보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970년과 비교적 최근인 2013년에 인구 나이대 대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이들의 비율이 27%에서 19%로 하락을 했어요. 가장 열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구간이죠. 18세부터 44세의 비율이 5%가 증가하였고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상대적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이민을 진행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민자들의 학력 수준을 좀 간략하게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학력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 들어온 신규 이민자들 중에서 최소 학사를 보유한 사람들이 2013년 기준으로 무려 41%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의 합격자들도 77% 나 해당합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 것 같아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구의 소득 수준, 생활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교육 수준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자료는 미국 이민자들의 가구 소득 자료입니다. 우선 빈곤율을 보시면은 US born,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죠. 미국에서 태어난 분들은 빈곤율이 최근 50년 가량 15%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recent arrivals, 그러니까 신규 이민자죠. 신규 이민자들은 편차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국 태생자들보다는 빈곤율이 높습니다. 오른쪽에 중위 가구 소득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분들은 중위 가구 소득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역시 이민자들은 가구 중위 소득이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사실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변수가 발생할 텐데요. 첫 번째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두 번째로 그 이민자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정착을 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직업의 임금 수준의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민을 오신 분들이 당연히 미국에서 주를 겪으면서 잘 정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미국 태생자가 될 거예요. 2007년에서 13년쯤에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나이대가 됩니다. 이러한 정착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민 1세대는 임금 수준이 이제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자식들은 충분히 유의미하게 가구 소득이 늘어났다라는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상황에 맞는 노력은 당연히 모든 가구마다 하셔야 되겠죠. 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한인들, 한국 이민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인들이 어떤 스테이트, 어떤 주에 분포에 되어 있는지 MPI라고 불리는 Migration Policy Institute 데이터 허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가장 색깔이 진한 게 우선 캘리포니아로 보이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동부의 뉴저지, 매사추세츠, 뉴욕주, 조지아주, 텍사스주, 워싱턴주 등이 비교적 색깔이 많이 진합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주라고 아마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요 다음 자료입니다. 한인들의 나이에 따른 분포도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 2019년 자료 기준인데요. 한국 이민자들은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 이민자들보다
나이대가 높은 경향성이 보입니다. 미국 출생자들은 37세인 반면에 외국 출생 이민자들은 46, 한국 같은 경우는 49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역시 어떤 의미일까요? 비교적 한국에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은 타국의 이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본국에서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 많이 하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이민의 주 목적 중 하나인 교육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 이민자들의 학력 수준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외국이랑 미국 출생자들의 33% 정도가 학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이민자들의 절반 이상은 56%가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 학력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자료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사실 이 슬라이드를 관통하는 내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학생의 숫자는 중국과 인도에 이은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육 목적으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 세 번째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중국, 인도라고 했죠. 그 나라들은 인구가 10억 명이 넘습니다. 한국은 5천만 명 남짓이죠. 그런데도 순위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인구수 대비 교육열이 사실 얼마나 높은지 역시 대변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이러한 유학생들 중에는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도 있을 거고 영주권만 딴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외국인, 그러니까 유학만 미국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러한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생활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생활비의 대부분은 본국에서 보통 부모님들이 송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2023년 동안 한국에서 미국으로 개인적으로 송금된 금액의 총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3년에 7.65빌리언, 그러니까 원화로 한 10조가 넘죠. 10조 한 2,1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돈 안에는 역시 교육비 목적, 생활비 목적, 그리고 개인 투자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송금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이 순위 중에 몇 번째에 있을까요? 26번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은 10조라는 숫자가 절대적으로는 대단히 높을 수 있는데 중국, 인도에 비교하면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입니다. 인도를 보시면은 2023년에만 150조라는 돈을 미국에다가 송금을 했어요. 역시 다양한 목적이겠지만 이제 기관 투자 내역이 빠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의 송금액이 26위 밖에 되지 않는데도 유학생이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민자들의 현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미국에 정착을 한 한인들의 경우는 56%,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수치가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사이언스, 그리고 예술 같은 계통에 종사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직업 계통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보다는 임금 수준이 높은 항목들입니다. 그렇다면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비교했던 군 똑같이 미국 태생자, 그리고 다른 나라 이민자들, 한국 이민자들로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 태생은 6.6만 불 정도, 그리고 기타 미국 이민자들은 약 6.4만 불 정도, 한인 이민자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7.2만 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이니까 이 7.2만 불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7.2만 불을 받으면은 미국 생활에 큰 무리가 없을까요?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7.2만 불을 가지고도 생활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는 같은 달러로 생활하더라도 각 스테이트마다 생활비가 너무 천차만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건데 실질적으로 이 100달러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느냐에 대한 지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질적으로 88불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뉴욕주도 보시면은 약 86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좀 많이 빨갛게 칠해진 주를 보시면은 오클라호마 같은 주는 100불 가지고 실질적으로 112불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색깔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주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거고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물가가 많이 높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연간 소득이 7.2만 불 정도 돼요. 내가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지에 따라서 버는 액수는 똑같아도 나의 생활 수준은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퍼센트로 치면 방금 비교한 두 주가 30%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동부의 매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 조지아, 캘리포니아, 워싱턴, 하와이 등인데 방금 말한 주 대부분이 물가가 높은 주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주별로 가구 소득 중위값을 나타내봤는데 가장 소득이 높은 상위 10개 주를 뽑아봤습니다. 메릴랜드, 워싱턴 DC, 매사추세츠, 뉴저지 등등등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지도랑 거의 일치해요. 생활비가 높은 주에서 소득이 높은 경향성은 이 넓은 미국에서 너무나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72,000불을 1년의 소득으로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메릴랜드 주에 살고 있다, 18,000불이 사실 더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아껴서 생활을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떤 부분을 절약해야 될지, 무엇을 깎아야 될지는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는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텍사스주, 조지아주는 요 가구 중위 소득값이 대충 6.6만 불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7만 2천 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약간 남네? 하겠지만 평균을 약간 웃돈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잘 지내냐? 이거는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주별 가구 중위 소득값 중에 한인들은 어디에 많이 살고 있을까가 많이 궁금하실 건데 2021년의 서베이에 따르면은 한국 태생의 약 194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상위 10개 주인데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상위 15개 주 중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한인들 인구수를 다 합하면 약 3분의 1 가량이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한인들이 지내고 있는 주는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과 물가가 높은 주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를 조금 더 좋은 곳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소득 수준이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아니면 인프라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주로 선택되다 보니까 이런 분포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소득 수준이 높은 대신에 생활비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한인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까요? 50대 이상의 한인분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은 5분 중에 약 2명만, 약 40% 정도만 지금 소득이 충분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충분하다라는 기준조차도 이제 사람마다 어느 정도 편차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머지 60%의 분은 어떨까요? 이 중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비율이 꽤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라고 꼽았을 때 가장 높이 선택을 받은 게 렌트비, 거주비입니다. 무려 44%고요. 생활비 중에 절반이 넘는 금액을 집과 먹고 사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교육비가 포함된다면 어떨까요? 교육비가 의미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같은 설문조사를 했다면은 일반 생활에서는 충분했던 생활비가 교육비가 포함되는 그 즉시 충분하지 않은데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러한 생활비의 어려움은 한인분들만 겪고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미국민들도 동일한 생활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기사는 2023년 6월 한 1년 정도 된 기사입니다. 7만 1천 불을 벌어도 1.4만 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8.5만 불 정도는 벌어야 내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년 전에 동일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5만 8천 불이라고 하거든요. 이 차이가 대충 한 2.5만 불 가량 되죠. 원화로 환산하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 사이에 사실 물가가 그거보다 더 올랐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 물가가 가속도가 더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소득만 가지고는 나의 생활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메꿔놨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한국 이민자들,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 뿐만이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사 마지막이 좀 가슴이 아픈 포인트입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30%가량의 사람들이 10만 불은 넘어야 충분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소위 말하는 밥상머리 물가와 실질적인 임금 수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막 이민을 마치신 분들일지라도 포지션을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한국 이민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꿨다 라고 보시면은 한국 이민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미국민들이 스스로 각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핵심적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생활비예요. 이 생활비를 어떻게 메꿔넣느냐가 이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아야만 하고 첫 번째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항목입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걸까요? 완전한 정착까지 가는데 추가적인 생활비들이 언제나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특강을 통해서 그리고 전략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부동산이라는 항목 준비를 맨 마지막에 미뤄두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최근 영상을 보시면은 실제로 내가 내 집을 전액 현금으로 주고 사더라도 생활비 이외의 보유 비용이 어느 정도나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미국 부동산 가격 흐름을 본다면 양도 차익은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여기는 저도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양도 차익은 먼 미래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야기죠. 내가 그 집에 3년을 산다면, 10년을 산다면 양도 차익이 100%가 나건 150%가 나건 실행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실행될 때까지 매달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유 비용은 고스란히 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50만
50만불, 60만불 정도의 주택을 보는 분들이 과연 매달 1800에서 2000불 정도 되는 추가 비용을 나의 임금으로 충분히 그걸 커버를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은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미국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서 나의 생활비로 충당을 할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답은 수익형 부동산에 있습니다. 가격이 약 95만불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의 정보를 보시면은 넷 오퍼레이션 인컴이 약 73,000불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넷 오퍼레이션 인컴이라는 거는 각종 비용들을 다 빼고 발생한 1년 총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월 6,000불 가량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뭐 수리나 변수들을 보자면 6,000불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점은 이거죠. 100만불 가량의 비용을 투입을 했을 때 비용을 다 제하고도 매월 6,000불 가량의 순소득이 발생하는 데 있습니다. 실거주 집을 사야 되는 경우는 사실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정말 내가 완전하게 이 동네에 제대로 정착을 할 계획이 섰느냐,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텍스 리턴을 최소한 두 번 정도는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IRS에 세금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 소득 안에는 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부동산 임대소득일 수도 있고 다른 기타 금융소득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항목에 맞춰서 보고를 하시게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세금이 나가는지, 어떠한 항목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공제는 안 되는지 첫 번째 텍스 리턴 결과를 토대로 두 번째 계산점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 2년 동안의 기간 안에 친구들, 친척들, 주변 커뮤니티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렌트로 지내시는 분도 분명히 다양하게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 하나하나를 잘 새겨 들으셔서 실질적으로 집에서 어떠한 수리가 발생하는지, 싱글하우스에 지낼 때, 타운하우스에 지낼 때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지고 렌트로 지낼 때, 집을 보유했을 때, 아, 오너들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저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구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저런 부분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가장 먼저 체득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체득이 됐을 때 내가 미국에 정착 요 동네에 해도 되겠다라고 확신이 서신 다음에 미국 내에 생애 첫 주택 구매 혜택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하셔야만 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주할 동네에는 렌트로 지내셔야 돼요. 이 렌트비는 어디서 충당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형 부동산에서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온전히 메꿔놔야만 합니다. 물론 자산이 충분하다면 전부 메꿔놓을 수 있을 것이고 충분하지 않다면 일부분일 거예요.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변수들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고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의 미국 정착을 도와주는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시야가 트이고 나면 나는 서부에서 정착은 했지만 플로리다주에 괜찮은 에어비앤비가 올라왔네? 한번 검색을 해볼까? 에어비앤비 수수료를 떼고도 수익률이 11%나 되네? 어떻게 접근해볼까? 같은 확장된 사고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늘리시면서 캐시플로우를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건 임차인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은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필연적으로 관리의 난이도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하지 않을 것이냐? 아닙니다. 관리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안정적인 생활비를 메꿔놓는데 필연적으로 습득하고 아셔야 되는 지식들이에요. 그런데 이 연습을 앞서 말한 2년 동안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싱글하우스에서 렌트로 지내면서 임차인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 친척들한테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식으로 습득하고 실거주용 집을 구매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요약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가장 먼저 부동산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부동산이냐? 수익형 부동산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전략이 가장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미국에 건너가신 분들이라도 높아져 있는 이런 고정 생활비를 어떻게 조금 낮춰낼 수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한번 어프로치를 해보시면은 성공적인 미국 정착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이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영주권 취득에 대한 고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기준, 그리고 지역마다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나한테 맞는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미국 부동산 전략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국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드리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